크메르의 미소를 간직한 나라 캄보디아. 그곳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전통을 지키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묻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캄보디아의 바다가 선사하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러 떠나는데요. 그곳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토는 서쪽으로는 타이완과 접하고 있죠. 캄보디아의 바다는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데요. 그곳으로 가는 오늘 첫 여정은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230km 떨어진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에서 시작합니다. 현지에서 큰 선착장이라는 뜻의 콤퐁솜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960년대 항구 도시로 개발됐는데요. 지금은 캄보디아 최고의 해변 휴양지로 특히 유럽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제가 그동안 자전거를 타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캄보디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인데요. 저는 이번 캄보디아 여행을 바로 이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을지 매우 기대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거대한 황금 사자상이 제 눈길을 끕니다. 이 과거에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도 경제발전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전 국왕인 시아누크 국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왕이 바로 이 자리에 본인의 힘과 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아누크 국왕은 프랑스로부터 캄보디아를 독립시킨 캄보디아의 국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시아누크빌은 그를 기리는 도시죠. 타이완과 접하는 항구 도시인 만큼 이곳의 아침은 그 어느 곳보다 분주합니다. 이미 조업을 마친 고깃배들이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 활기 넘치는 곳으로 가는 길, 벌써부터 바다의 짠내가 제 코를 자극합니다. 지금 막 항구로 들어온 배 안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꺼내놓는데요. 그런데 꼭 화수분처럼 배 안에서 새우를 비롯해 갖가지 물고기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제 잡은 물고기들은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 각각 종류와 크기별로 나누는데요. 요놈들 정말 싱싱합니다. 이 새우 진짜 실한데요. 통통해요. 물고기를 작업장으로 넘긴 고깃배 안은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좀 랩스워. 좀 랩스워.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배 안에는 조그만 조타실, 즉 배를 운전하는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와, 아 여기 밑에 그 기관실이 있네. 엔진이 있고 그 위에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서 침대를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밤에 주무시고. 좁아도 있을 건 다 있는 배 안. 현지 어부의 삶이 조금은 보이는 듯합니다. 고깃배들이 들어선 항구엔 볼거리도 많죠. 저기 두 분이 뭐 하고 계시는데요. 바구니에 뭘 담고 계시는데. 좀 랩스워. 좀 랩스워. 랩스워. 이곳은 생선을 가공하는 곳입니다. 삶기 전에 소금물에 씻은 생선을 담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끈이 달려있구나. 서툴지만 저도 좀 돕기로 했습니다. 생선을 바구니에 담는 것도 방법이 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 큰 통 안에 있는 물이 데워지면 그 안에 생선 바구니를 놓고 삶는 겁니다. 와, 생선이 묵직하네요. 생선은 그냥 뭐 바로 팔거나 아니면 냉동시켜서 팔거나 보통 이거를 많이 떠올렸었는데 팔팔 끓는 물에 생선을 바로 집어넣어서 이 바구니채 그대로 갖다 판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30분 정도를 끓인답니다. 그동안 중간중간 불순물도 제거하고 보통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삶아졌다는데 그 맛이 궁금하네요. 네,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잘 삶아졌네요. 어꾼. 약간 비릴까봐 걱정했는데 비릴 맛 전혀 안 나고 한국의 약간 고등어랑 비슷한 맛인데 좀 더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그리고 방금 꺼내서 아주 따끈따끈한 게 정말 맛있네요. 여기에 흰 쌀밥까지 있었으면 딱인데 지금 밥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이렇게 맛있는 거 저만 먹을 수 없겠죠? 지만이 생선 가지고 왔어요. 드셔보세요. 제게 친절히 일을 가르쳐 주신 서사로니 아주머니입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네, 저도 먹을게요. 이곳에서 저는 바다의 짠내와 함께 정겨움이 묻어나는 항구의 정취를 느끼고 갑니다. 제가 항구에서 새우를 좀 사왔는데요. 인근 시장에선 이렇게 해산물을 가져다 주면 요리를 해주는 곳이 있답니다. 요 생후추로 맛을 낸다는데 과연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마늘을 볶은 기름에 새우를 넣은 뒤 생후추를 넣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세계적인 후추 산지입니다. 이 덜 익은 녹색 후추는 해산물 요리에 많이 쓰이는데 생선 특유의 향을 잡아준다는군요. 드디어 맛을 볼 시간입니다. 이게 생후추인데요. 잡냄새가 전혀 없고 그리고 마무리를 이 생후추로 하니까 깔끔한 맛이 정리가 되는 듯한가? 그리고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겠죠. 푸짐한 새우 요리엔 이곳 사람들의 정도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시아누쿠비를 제대로 보려면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합니다. 인근에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는데 그중 코롱 섬은 다이빙 포인트로 인기 있는 곳이죠. So we have very rich underwater life here. Because around Korong and Korong Samlom, these are protected area. Marine protected area, so the fishing is not allowed. 특히 캄보디아의 건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섬을 찾는답니다. 섬에 도착하면 장비를 챙겨 다시 바다로 나갔는데요. 이곳 바다는 어떤 풍경을 품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다들 신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드디어 타이만의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곳 바닷속에는 지구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직접 살을 맞대고 느끼는 캄보디아의 바다는 제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소리가 없지만 화려한 세계, 각양각색의 산호와 작은 열대어가 어우러져 있는 바다 아래는 마법과 같습니다. 바닷속에 이런 세상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에서 뜻밖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다시 시아누쿠빌로 돌아와 해변을 걷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캄보디아 바다는 제게 선물 하나를 더 안겨줍니다. 수평선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의 풍경을 가슴속에 담아갑니다. 저는 이제 시아누쿠빌과 함께 캄보디아의 유명한 휴양지 캄포트로 향합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캄포트 또한 타이만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캄보디아도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인데요. 저도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려 합니다. 아, 있구나. 여기에 캄포트에서 42km 떨어진 곳에 이 복고산이 있다는데요. 여기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네요. 여행자들은 여권을 맡기고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보코산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이곳의 공기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차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직접 오토바이 타고 나오니까 이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약 1시간 반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 1075m 되는 이곳엔 교회 등 옛 식민지풍 건물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식민 시절 프랑스 상류층이 프놈펜의 더위를 피해 이곳에 휴양단지를 건설한 그 흔적이죠. 그런데 이 폐허가 된 건물 중 왠지 낯익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영화 알포인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와, 입구부터 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낮에 오길 잘했네요. 사실 이곳 보코산 일대는 한때 캄보디아의 급진적인 좌익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즈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는 지금 20년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 역사가 더해져서일까요? 공포 영화 촬영지로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네요. 건물을 둘러보는데 꼭 공포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 분위기하고 이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이렇게 조화가 돼서 뭔가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를 내고 뭔가 이렇게 홀린 듯한 그런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하네요. 마치 베일에 쌓인 여인처럼 말이죠. 주위를 덮은 안개 사이로 바다와 평야가 슬며시 내려다 보입니다. 보코산은 과거의 영화는 폐허로 남긴 채 이 신비로운 풍경만 품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이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해변 휴양지라 한다면 이곳 캄포트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깔 해변은 프놈펜 도시민들의 대중적인 휴양지랍니다. 그런데 바다에 특이한 동상이 있습니다. 다리가 푸른 블루크랩입니다. 이곳의 유명한 해산물이죠. 해변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이곳 게시장에 이르는데요.
이미 개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곳곳에서 사고 파는 흥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모습이 우리네 장터와도 닮았습니다. 수아, 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현지인들이 인정한 것이니 물건이 좋겠죠? 개를 보여달라는 제 요청에 상인은 바다에서 통발을 꺼내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개들인데요. 냉장 보관, 뭐 냉동 보관도 아니고 여기는 바다 보관이에요. 바다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이야, 엄청 싱싱하네. 아, 이거 저기서 먹을 수 있어요? 저기서? 오. 와, 여기 주방이 풀 세팅돼 있네요. 솥 안에 게를 넣고 장작으로 불을 지펴 삶는데요. 소박하니 꼭 우리네 옛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 사이 제 게가 다 익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니 더 맛있어 보입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고 개를 맛보려 하는데요. 우와. 요 놈 참 실하죠?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도 안에 살이 진짜 통통해서 살이 꽉 차 있고요. 살이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맹그로브 숲의 개를 맛보러 갑니다. 이 마을에는 맹그로브 숲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맹그로브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춤 랩스워. 이곳 맹그로브 숲에서 개잡이를 하며 살아간다는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미우아 씨가 개를 잡으러 간다기에 저도 함께 나섰습니다. 개를 잡으려면 숲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숲 초입인데 저는 어찌된 일인지 벌써 힘듭니다. 뻘에 자꾸 발이 빠져 한 걸음 내딛는데 아주 천근만근입니다. 진짜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와, 아직 개 구경도 못했는데 땀이 막 비오듯이 납니다. 와. 그러다 이번엔 대형 사고입니다. 왼쪽 발이 빠졌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큰 개가 있다고 해서 손을 넣어보는데 잡았습니다. 손이 잡혔어요. 왕개 잡았네요. 이게 맨발로 가면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분들이 신발을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무 뿌리들이 워낙 많아서 맨발로 가다가는 이렇게 다칠 수 있어서 그래도 신발을 신고 건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신발을 신고 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한 발 내딛고 신발 빼고 한 발 가고 또 신발 빼고 와. 제가 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있어요? 이런 크게 개구나. 비록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맹그로브 크랩이 어떻게 생겼는지 드디어 구경했네요. 아, 이게 넣을 때 많이 무는구나. 조심해야겠네요. 요 놈들은 머드 크랩이라고도 불리는 맹그로브 크랩인데요. 뻘에 표시된 개들의 조그만 숨구멍을 찾아 흙을 파낸 후 그 구멍에 손을 넣어 잡죠. 공포감이 장난 아닌데 이거. 날카로운 집게발을 봐선지 더 긴장됩니다.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바닥에 눌러서 몸통을 이렇게 잡으면 드디어 맹그로브 크랩 꽤 큰 놈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끈. 아주머니의 응원에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개 한 마리가 딱하니 나타났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잡았다. 한 마리는 안으로 숨었는데 한 마리 건졌네요. 와. 역시 백발백중이시네요. 놓치나 했었는데. 그 사이 꽤 많이 잡았네요. 개를 잡고 돌아오는 길. 네. 저분이요? 여기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요. 이 저울 보니까 이 무게를 달아서 여기서 파는 것 같네요. 오늘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많진 않지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감사하다는 미우아 씨. 한 두어 시간 잡았는데 진짜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통이 너무 가벼워요. 우와. 더 없나? 제가 잡은 건 1kg도 채 안 되네요. 와, 엄청 많이 주시는데요. 야,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야, 맹그로브 숲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꾼. 어꾼. 하이파이. 예, 어꾼. 어꾼. 이제 저는 이 개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여기 작업장이 있나 본데요. 끝단 프라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우리로 표현하면 개 젓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개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5번
chăng vì ai chênh tức mà cái hay hộp ai bắt bỏ đọc sức khỏe dương. Và 물이 있는 통에 소금을 붓는데 한 통당 4kg 정도를 넣는다는군요. Rồi hay. Lết lết, nó sạ lết mà. Ừ. Xong đó bỏ. 엄청 짠데요. 이제 그 안에 현지에서 끝담 주어라 불리는 맹그로브 크랩을 넣습니다. 이렇게 2, 3일 동안 절이면 된답니다. 꼭 우리네 게장같이 생겼는데요. 자, 뭐, 그래? 오, 잘 먹어도 돼요. 그냥. 능아이, 우리 스나이크. 이렇게 만들어진 끝단 뿌라이는 그냥 먹기보단 요리해서 먹는다는데 저는 이번엔 또 어떤 요리를 맛보게 될까요? 찢어놓은 게 위에 다진 고추와 설탕 등을 넣고 그 위에 라임을 뿌린 후 양념이 배도록 잘 섞는데요. 샐러드처럼 말이죠. 와, 오늘의 메인 요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우가 그다음 프라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꽤 그럴듯합니다. 집게가 엄청 통통한데요. 한국의 게장이 밥도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맹그로브 크랩도 똑같이 밥도둑이라고 하네요. 맹그로브 크랩이 약간 짭조름한 게 절로 밥이 이게 생각나네요. 맹그로브 크랩과 이 밥 환상궁합인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음식을 정 많고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캄보디아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로 알려진 타이만의 캄포트. 그곳에서 저는 우리 옛 모습과 닮은 현지인들의 삶 속에서 바다가 선물한 별미를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 전통 명절은 어떨까요? 우리네와 같은 듯 다른 캄보디아의 추석. 푸춘번을 새러 지금 떠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인 캄보디아에도 우리네 추석과 같은 명절 푸춘번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새해 촐츠남, 물축제, 보놈특과 함께 캄보디아의 3대 명절로 꼽히죠. 가족들이 모여 조성을 기리는 푸춘번. 그 축제 이야기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시작합니다. 도시는 캄보디아 중남부, 톨레사프강, 메콩강, 바사크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강이 관통하는 프놈펜은 캄보디아 무역과 경제의 중심에 있죠. 곳곳에 들어선 빌딩과 포장된 도로는 현대화된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정비된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시내 중심가에 이르러 동상을 하나 만나는데 바로 노르덤 시아누크 전 구강이죠. 캄보디아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곳 프놈펜의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프놈펜이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도시 중심에는 기념탑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랑스 시대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라고 하네요. 독립기념탑은 앙코르와트의 중앙탑을 모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곳에선 독립기념일과 같은 주요 행사가 열리기도 하죠. 이 탑과 함께 프놈펜을 상징하는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와프놈입니다. 이 와프놈은 언덕 위의 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전설에 의하면 메콩강이 범람했을 때 이 강으로 떠내려온 네 개의 불상을 펜이라는 여인이 건져서 이 사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원의 이름과 이 여인의 이름을 합쳐서 이 도시를 프놈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네요. 프놈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사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를 하러 온 현지인만큼이나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에겐 이 독특한 조각들이 눈길을 끕니다. 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본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박한 외형과는 달리 내부는 화려한 벽화와 불상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펜이라는 여인이 메콩강이 범람했을 때 강에서 건져 올린 네 개의 불상이 여기 뒤에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 펜이라는 여인의 동상도 여기. 이 여인의 불심이 만든 사원이 바로 프놈펜의 기원이 된 거죠. 그 영험한 기운 때문일까요? 사원에선 점괘도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점을 봐주는 곳이 여기도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앞날의 운수가 좋을지 저도 한번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점괘가 쓰인 종이 사이에 막대를 꽂는데요. 아이고 나쁜 것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최고라고 하셔서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마치 세수를 한 듯 얼굴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물을 상당히 많이 뿌리시네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찾는 와프놈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삶 자체입니다. 캄보디아 근현대사를 느낄 수 있는 프놈펜. 1866년 크메르 전통 양식으로 건축된 왕궁에는 현재도 캄보디아 국왕이 살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의 집권기에도 파괴하지 않았을 만큼 캄보디아인들이 중시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유산이죠.
오늘은 불교에서 8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을 맞이해서 여기 왕궁 앞에 마련된 제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도도 올리고 또 새를 방생하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와, 다 온 것 같네요. 캄보디아에서 불교는 국민의 약 96%가 믿는 국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교는 종교를 넘어 시민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독특한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새를 사서 그냥 날려보냅니다. 방생이라는 불교 의식인데요.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된 새나 물고기 등을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고기를 방생하는데 이곳에선 다들 각자 비는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며 새를 풀어줍니다. 저도 방생을 하려고 새를 샀습니다. 연어들 귀엽죠? 이 새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잘 날지 못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가 잠들었어요. 걱정이네요. 저도 소원을 빌고 이들이 멀리 날아가 자유롭게 살길 바라봅니다. 이번 여행 건강히 그리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그리고 시청률 잘 나오게 해달라고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조금 특별한 날을 맞았는데요. 한국에 추석이 있다면 여기 캄보디아에는 푸춘밤 명절이 있다. 여기 캄보디아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때문에 오늘부터 사람들이 시골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이면 이 혼잡한 도심이 완전 썰렁해진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여기 중앙시장에 들려서 이 선물들을 사간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거대한 돔이 인상적인 중앙시장, 푸사트마이입니다. 프놈펜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죠. 구일렌! 이곳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로 알게 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섭섭하이. 중앙시장? 선물 살 생각에 괜스레 저도 들떴습니다. 우와. 여기 중앙시장은 역사가 한 9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캄보디아에서도 그 규모가 제일 크기로 유명하답니다. 시장은 돔을 중심으로 4개의 긴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 돔 아래 보석류를 시작으로 각종 음식과 직물, 꽃 등 무수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답니다. 와, 정말 예쁜 옷이 많습니다.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건물 안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밖에도 상점들이 엄청 많네요. 역시 시장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있다. 오, 셔츠. 예. 이번엔 아버지 옷입니다. 색과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릅니다.
chăng hay tờ là ai thời sầm rạp mặt ngay xa thời bật mặt ngay bên để chung hai cái ai châu mà lộ vinh nhất là cái ai chụp đó vì vậy ngay các bạn đi châu mà vinh và 이제 가족을 만나러 떠나야겠죠? 저는 친구 꾸일랭과 함께 푸춘본을 보내러 그의 고향 타케오로 향합니다. 잠시 볼일을 보고 온다는 꾸일랭과는 마을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먼저 타케오로 출발했는데요. 고향 가는 길에 휴게소 간식이 빠질 수 없겠죠? 오다 보니까 여기 상점들 뭔가 맛있는 걸 파는 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 됐어. 됐어. 이야, 이게 뭐죠?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뭔지 도통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숯불에다가 바로 구워주네요. 개구리구이였군요.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익는지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도 입에서 절로 군침이 돕니다.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뜨거우니까 뒷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육질은 닭고기, 약간 부드러운 닭고기인데 향은 랍스터 향이 나는데요. 신기하네. 이번엔 몸통을 맛볼 차례입니다. 안에 뭐 잔뜩 들어있는데요. 이 개구리 몸통은 이 겉에는 특별한 맛은 없는데 우리나라의 오징어 순대처럼 안에 갖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굉장히 맛있네요. 농농 딱다이 증위에 사추해는 꾸지카이 매퍼해는 금서금서 맥다이구. 정말 개눈 감추듯 개구리 몸통을 먹었습니다. 굿! 맛있어요. 휴게소 최고의 별미, 개구리구이로 배를 채우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푸놈펜에서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타케오에 도착했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꾸일랭을 만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집인가 보네요. 꼭 제가 고향집에 온 듯 막 설렙니다. 집에 오니 역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깁니다. 어머니도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좋으신가 봅니다. 2층 구조로 된 전통 가옥은 1층에 가축을 위한 공간이 있고 이렇게 2층엔 가족의 생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집에선 부모님과 형, 동생네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꾸일랭만 혼자 일 때문에 푸놈펜에서 산답니다. 와,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와,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저도 함께 옷을 골랐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rom kla chang dae bua na mne ai bua ve ban na yit khne ra ve mon tau rom pe pa ta thum mai chi pracham ngai hai tau pe kai chang hai 푸근한 시골의 정취, 이런 고향집의 풍경은 이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자 집에선 이제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 여기 벌써 음식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만 이렇게 떡만 할까? 바나나 있다 왔습니다. 노만솜이라는 명절 음식을 만드는데요. 바나나 잎에 찹쌀과 돼지비계, 바나나 등을 넣어 찐 것이죠. 우리네 떡과 같은 음식이랍니다. 저도 한번 배워서 만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바나나 잎에 찹쌀을 깔고 그 위에 녹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홈을 만들어 돼지고기를 올리고 잎으로 쌉니다. 이때 속에 찹쌀이 한쪽으로 안 쏠리게 하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식감 말듯이 하는 거. 바나나 잎으로 잘 말고 나서 줄로 묶어 고정시키죠.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안에 빈 공간이 없게 해야지 이 떡이 아주 맛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돼지고기 대신 바나나를 넣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들어갈 자리를 이건 안 해도 돼요? 가운데 가지런히 바나나를 넣고 이제 잎으로 싸야 하는데요. 이걸 보니까 한 번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배운 대로 잘하고 있죠? 그런데 방심은 금물. 오, 끊어졌어요. 아, 이게 힘줘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도 첫 작품 치고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보니 어딘가 참 익숙한 풍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같이 송편 빚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명절은 이렇게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만든 노만솜은 끓는 물에 쪄냅니다. 이때 대나무 잎을 넣는데 대나무 잎이 음식을 빨리 익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잘 상하지도 않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선 바나나 잎자루를 땔감으로 씁니다. 잇몸은 요리할 때 쓰고 남은 부분을 말려서 사용하는 거죠. 노만솜이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꾸일렌이 어디를 좀 갔다 오자 합니다. 명절에 이발이 빠질 수 없겠죠? 꾸일렌이 머리를 자를 차례가 됐습니다. 남이 머리 하는 게 재밌나 봅니다. 요 녀석들이 단체 관람하는 걸 보면 말이죠. 역시 머리를 좀 다듬으니 인물이 환해진 것 같네요.
저는 면도를 해야겠습니다. 남에게 면도를 맡긴 건 처음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 좀 지나니 개운해지는 게 기분도 좋아집니다. 박군, 박군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가실까요? 좋아요. 이제 저와 꾸일레는 명절 맞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사이 떡은 다 익었을까요? 아, 이제 떡을 빼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제가 시간을 딱 맞춰왔습니다. 먹을 복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노만선도 송편처럼 먹을 때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겉이 다 똑같으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 말입니다. 요건 바나나가 있네요.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분명히 넣을 때는 노란색 바나나였는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어, 먹어볼까요? 바나나가 들어간 것을 노만솜 체익이라 하는데 정말 우리네 떡 먹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면 바나나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먹던 그런 바나나 맛과는 완전 다르고요. 이 과일 향이 쫙 다 퍼지는 그런 맛이네요. 이번엔 돼지 비계를 넣은 노만섬 추룩입니다. 진짜 잘 익었는데요. 이야. 속에 있던 돼지 비계가 녹아 녹두와 찹쌀에 스며들어 있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찹쌀에 그런 돼지고기 향기에 그런 육즙이 많이 느껴지고요. 쫄깃쫄깃하고 안에는 콩을 넣어서 고소한 맛까지 나는 것 같아요. 대가족이 모여 떠들썩한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봅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푸춘번 명절은 3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날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스님에게 공양하는 음식이 조상들에게 직접 전해진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더욱 음식에 정성을 드립니다. 아침이 되자 온 가족들이 함께 사원에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만든 음식 가지고 사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잘 태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꼭 오토바이 부대가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곧 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사원이 큰데요.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빕니다. 도착한 사원 안에선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우로아빠디라는 의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밥을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그릇에 담는 것인데 이때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넣어야 조상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음식들을 한쪽에 모아놓는데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공양하고 또 앞쪽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이 느껴지네요.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친 후 그들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자신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사원 밖에선 또 다른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스님에게 밥과 돈 등을 공양하는 탁발 의식입니다. 길게 이어진 행렬은 장엄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사원 앞은 공양하러 나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원래 푸춘봄 명절은 3일이 아닌 총 15일간 기린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선 전통적으로 보름달이 뜨는 날부터 금음날까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에 지옥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활동한다고 믿는데요. 이때 구천을 떠도는 조상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온답니다. 그래서 이날 스님에게 공양하며 조상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기원하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들과 산 사람들이 함께하는 푸춘번은 또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사원에서 공양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다시 음식을 차립니다. 지금 여기 캄보디아의 차례상을 차리고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차례상을 차릴 때 홍동백서 규칙이 있듯이 여기도 나름대로 그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사상에는 위로 7대 조상까지 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향을 기준으로 맨 앞에 과일과 간식을 놓고 그 다음으로 고기와 반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놓죠. 그런 후 가족이 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곳에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한데 모여 조상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리는 모습에서 가족 간의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푸춘범 명절.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이들 모습 속에서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온 가족이 완전 대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모습 보니까 되게 정겹네요. 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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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아, 이거 선물 주시는 거예요? 어,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그 잊지 못할 추억을 품고 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곳에서 저는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의 독특한 풍습과 조상을 기리는 이들의 대표적인 명절 푸춘번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순박하게 자신들의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에 자리한 캄보디아에는 프놈펜을 기점으로 남부와 북부를 잇는 650km의 철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건설된 철도는 한때 태국까지 연결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그 철도를 따라 캄퐁 친항에서 북서부 지역의 바탕방으로 향합니다. 캄보디아의 철도는 오랜 내전을 겪으며 철로의 상당 부분이 파괴돼 지금은 대부분 기차의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 캄퐁 친항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마을의 명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 예전에 기차역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 같은데요. 와. 기차가 멈추고 인적이 끊긴 이곳은 그저 폐허나 다름 없습니다. 랩스와, 랩스와, 랩스와. 하지만 철로는 아직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리예요? 로리? 오. 철로 위를 대나무 기차, 로리가 달립니다. 이를 위해 먼저 로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쇠바퀴 위에 대나무로 만든 평상을 얹고 거기에 동력원으로 쓸 작은 모터를 올려놓으면 끝입니다. 와, 이 큰 열차를 조립하는데 정말 뚝딱 만드네요, 뚝딱. 대나무 기차 로리는 이미 끊긴 지 오래된 기차를 대신해 이 철로를 달릴 이곳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싣고 타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요.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자 이제 기차가 출발합니다. 덜커덩 소리를 내며 달리는 로리는 지붕도 칸막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이 작은 열차가 저는 생각보다 느릴 줄 알았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네요. 최고 시속 50km까지 낼 수 있는데 운전 또한 간단하답니다. 이 막대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운전 참 쉽죠?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벽이 없으니 숲을 지날 때 나뭇가지의 습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유유히 대처를 하네요. 여기 앞에 아주머니 보면 쟁반으로 이렇게 방패를 만드셨는데 저거 왜 들고 계시나 했어요. 필수품이래, 필수품. 다음 역이 가까워지자 운전사는 로리의 속도를 줄입니다. 함께 오토바이를 싣고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번엔 쌀 포대를 놓고 기다리는 손님입니다. 서로서로 자리를 양보해 짐을 싣습니다. 사람들 한두 명씩 타기 시작하고 오토바이 한 대, 두 대 싣고 이제는 쌀까지 가만히도 이렇게 싣고 있는 앉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엄청 정겨운 풍경이네요. 늘어난 승객과 짐으로 기차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대신 낭만이 더해집니다. 느릿느릿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옮기는 로리. 이곳의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철로 위에서 다른 로리를 만났습니다. 단선 철로를 이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일단 대나무판과 물건들을 놓을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들만의 무언의 약속이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이 적은 쪽, 그쪽에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흔쾌히 허락해서 이걸 잠깐 치우고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철로 위에 얹어서 이제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로리 하나를 빼놓고 우리 쪽 로리를 앞으로 옮겨 엉킨 동선을 정리합니다. 분리와 설치가 용이하다 보니
바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빠이빠이. 눈만 마주치면 수줍은 듯 웃음을 지어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도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바야흐로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밤낙 마을은 시장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내려 시장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 꼭 우리 시골 장터 같습니다. 전에는 이 시장이 기찻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마을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 로리 덕분에 여기 사람들이 이쪽 마을로 많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큰 마을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시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인간미에 왠지 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낯익은 분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열차 같이 타고 왔던 아주머니들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장사 시작하셨는데 여기 바나나 튀김들은 다 벌써 다 팔렸네요. 작은 가판대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뭐지? 냄새가 너무 달콤해 그냥 지나갈 수 없었는데요. 젤리네요, 젤리. 코코넛 맛 나는 젤리인데 달달하고 맛있어요. 더운 이곳 날씨에 딱 좋은 간식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냠냠냠. 냠이. 잘 먹었으니 홍보 좀 제대로 해야겠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렇게 잠시 음식 파는 걸 도와드렸는데요. 뭐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제가 먹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이거. 그래도 꽤 팔았죠. 소박한 이곳의 대나무 기차, 로리와 그를 닮은 사람들 덕에 제 여행길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철도의 서북단 지역에 위치한 바탕방엔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바위산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푸놈선바우 산에 안에 있는 이 박쥐 동굴이네요. 와. 동굴은 바로 박쥐들의 은신처인데요. 이곳에서 매일 저녁 놀라운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From Canada. Yeah. Why are you here? But they said it could take about half an hour to an hour to see them coming out. Oh. Well, wait, we'll see. Do you see any bats so far? Yeah, just a couple flying inside the cave, but
저녁 6시경이 되면 동굴 속에 있던 박쥐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 야간 사냥을 나섰는데요. 한 번에 수천 마리가 줄지어 나오는 장관이 약 1시간 정도 펼쳐진답니다. 박쥐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쁩니다. 무수히 많은 박쥐떼가 동굴을 나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광경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갔다가 먹이 활동을 하고 한 새벽 3시, 4시쯤 다시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와, 완전 장관이네요. 무리지어서 철새들 이동하는 것처럼 쫙 무리지어서 가는데 이야, 진짜 처음 보는 광경 정말 신기합니다. 이곳 하늘을 수놓는 박쥐떼 근무가 이 밤을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이제 저는 캄보디아의 오지로 떠났는데요. 그 길은 메모트를 거쳐 캄보디아의 밀림 몬돌키리로 이어집니다. 캄보디아 남동부에 위치한 메모트는 베트남 국경을 접하는 도시죠. 이곳 시장은 국경과 오지 마을의 소수민족이 많이 찾는답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들로 시장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룹니다. 메모트 시장에는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짐 싣는 거 보니까 그분들인 것 같은데요. 짐 랩스와.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파는 보부상들입니다. 주로 이들은 생필품들을 사서 몬돌키리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데요. 꼼꼼히 물건 고른 모습이 꼭 주부 같습니다. 이미 물건이 한가득인 곳에 줄로 바구니를 매달아 놓습니다. 저도 오늘 이분들을 따라서 가보려 하는데요. 제 오토바이에도 물건을 좀 실어야겠죠? 제가 고른 건 마을 아이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입니다. 선물을 다 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요. 제 물건도 오토바이에 싣는데요. 저도 나름 많이 싫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제 짐이 초라해 보이네요. 이들 오토바이 보부상은 캄보디아에선 고물이란 뜻의 에트자이로 불립니다. 그 유래가 재밌는데요.
옛날엔 보부상에게 쓸모없는 냄비를 주면 새 것으로 바꿔줬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 일행은 큰 길에서 벗어나 잠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오지 마을들을 가서 물건을 다 팔고 오려면 보통 2주는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발인 오토바이를 틈틈이 점검합니다. 200km나 되는 길에 가득 실은 짐까지 이 오토바이 없인 안 되는 험난한 여정이죠. 그렇게 5시간 만에 오늘 마수거리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단골 마을이라는데요. 저도 물건을 개시하려 합니다. 선물할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귀엽죠? 이 머리핀, 이 머리핀. 아이들에겐 제가 인기 만점입니다. 쟤 그럼 이거 2만 딜 어때? 2만 딜. 2만 딜.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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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성공했습니다. 아쿤 감사합니다. 아쿤. 혹시 여기 2만 딜 벌었습니다. 단골이라는 한 어머니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살림을 거의 다 저기 오토바이 보부상한테 산 것 같은데 여기 동네 주민들이 이 보부상이 도착하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이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마을로 향합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여정입니다. 이제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 보부상 일이 참 힘드네요. 그런데 나름의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손님한테 오듯이 이렇게 막 반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이 고된 일들을 버틸 수 있는 거겠죠. 곧 해먹에 노곤한 몸을 눕힙니다. 저도 해먹에서 한번 자보겠습니다. 나이.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어제 비가 와 두 번째 마을까지 가지 못해서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서 이분들과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오지 마을의 반가운 손님 보부상대. 조심히 가세요. 그 길에 희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보부상들과 헤어진 후 제가 찾은 곳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외진 몬돌키리의 다크담 마을입니다. 이곳은 소수민족 푸농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야, 여기가 푸농족 정통 가옥이네요. 와. 꼭 우리네 초가집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은 꽤 넓은 2층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쌀겨와 누룩을 발효해 이들의 전통 술 사라벗을 만드는데요. 술을 담은 항아리가 꽤 많습니다. 긴 빨대를 꽂아 먹는다는데요. 빨대.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안에 액체는 없고 이 독한 술 그런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당황했어요. 외부 세상과는 단절된 듯 마을은 이곳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농족은 예전부터 코끼리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우와, 엄청 크네요. 와, 안녕. 안녕. 우와. 지금 랩스와, 오, 바나나 코끼리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꽤 익숙한 듯 자연스레 바나나를 받아 먹습니다. 뭐 그로봄 그로봄 바 아유 하파 브라헤능 푸 뇽 하능 도치 봉본 장 바 핫 봉본 치젯 하능 남라이 도치 니 코끼리를 타고 밀림으로 간다는데요. 저도 따라가 보려 하는데 코끼리 등에 타는 것조차 힘듭니다. 위에서 당기고 아래서 밀고 겨우 올라탑니다. 지금 이 코끼리 목욕시켜주러 간다고 하네요. 푸농족은 이곳 밀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길들여왔답니다. 그런 까닭에 코끼리는 이들의 한평생을 동고동락하는 친구이자 가족이죠. 그런데 잘 가던 코끼리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니 걸음을 멈춥니다. 덥다고 파업을 했어요.
그늘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기다려주시네요. 이심 전심,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도 더웠는데 덕분에 그늘 밑에서 잘 쉬다 가네요. 그런데 코끼리 목욕하러 가는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이번엔 길을 막은 나뭇가지를 헤치고 갑니다. 이야, 기력이 대단한데. 나만 두네. 꼭 탱크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세찬 물소리가 정말 시원한데요. 이곳이 바로 코끼리의 전용 목욕탕입니다. 코끼리보단 오히려 제가 더 물 만난 어린이 마냥 신났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네요. 와, 코끼리 목욕시켜줄 때 코끼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와, 진짜 시원하네요. 와. 코끼리 덕분에 저도 목욕 잘하고 갑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오니 전통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를 위한 환영식을 준비한다는군요. 먼저 술이 든 항아리에 카사바 잎을 넣고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술을 마시고 이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술을 마시며 제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술은 성스러운 술이라서 이렇게 손님한테 먼저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자 본격적인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푸농족 전통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이곳 몬둘키리 밀림에서 화전과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푸농족 사람들. 이 춤에는 그러한 푸농족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는 이들의 생활이 그대로 춤이 됩니다. 푸농족은 지금도 그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지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추셨는데 정말 그 마음이 관객한테까지 이렇게 와닿아서 오늘 정말 캄보디아에서 또 좋은 추억을 얻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몬둘키리의 오지마을.
그곳에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푸농족이 있습니다. 이거 돈 없어요, 너? 어디서부터 먹죠? 운명과 동떨어진 캄보디아의 오지 몬돌키리. 그곳에는 자신들의 삶을 고스란히 지키며 살아가는 푸농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캄보디아의 마지막 여행을 동남아시아 최대 호수 톤레삽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선 또 어떤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는 동쪽으로 메콩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톤레삽 호수가 자리에 있죠. 그래서 흔히 물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그중 캄보디아의 젖줄이자 풍요의 원천인 톤레사프 호수엔 주변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일상을 찾아 지금 추녹투루 마을로 향합니다. 크메르어로 거대한 호수라는 뜻의 톤레사프. 메콩강으로부터 흘러든 물로 황토색 빛깔을 띠는 호수는 그야말로 바다와 같이 광활합니다. 이 톤레삽 호수는 약 6,000년 전에 이 캄보디아의 지층이 가라앉으면서 생겨난 천연 호수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길이는 160km, 이 너비는 36km나 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규모의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기 때 이 건기에 비해서 그 크기가 3배나 더 커진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랩수어, 랩수어. 혹시 이 배 진흙두루로 가요? 진흙두루? 어. 과연 이 호수 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톤레사프 호수는 건기 때 면적만도 우리나라 제주도 1.5배에 해당합니다. 호수의 가장자리로는 물 위에 집을 짓거나 배 위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수상 마을을 이루는데요. 그곳엔 가게, 병원 등이 들어서 모든 생활이 수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없는 게 없네요, 진짜. 여기 배 건조하는 작은 조선 서도 있고 또 이쪽에는 주유소도 있고요. 추녹투루는 톤레사프 호수 남쪽에 자리 잡은 수상 마을입니다. 황토색 물결 위에 집들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이국적입니다. 일명 선상 가게입니다. 수상 채소 가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가게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종류별로 싱싱한 채소들을 팔고 있는데요. 되게 우리랑 되게 친숙한 뭐 파인애플, 가지, 오이 이런 것도 있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채소들도 있네요. 라이 퍼미냐마 땀라이 반데 땀라이 가이는 털로 야채 사세요. 야채 어머니, 야채 왔어요. 배를 얻어 탔으니 일을 좀 도와야겠죠? 양파! 양파 필요 없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레노이, 라, 레노이. 네, 가볼게요.
푸근한 미소의 아주머니에게 웃을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무슨 마을 잔치가 열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준비했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십니다. 알고 보니 톨레사프의 베트남 사람들인데요. 지금 결혼 피로연을 하고 있답니다. 아, 네, 수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두 분이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요. 조상과 신에게 결혼을 알리기 위해 제단을 화려하게 장식해놨습니다. 결혼식장에 왔으니 사진 촬영은 기본이고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제 신랑 신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도 축의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흥겹게 즐기면서 이들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해 줍니다. 이런 여행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톨레사프 호수는 우기 때 그 면적이 최대 6배나 더 넓어집니다. 그런 호수는 이곳 수상마을 사람들의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죠. 사람들은 톨레사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또 식탁 위에 올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염 먹어먹 염 그 염으로 나 이리야 쌈도 남아요. 꽤 넓은 이 집은 지은 지 20년이 됐답니다. 이곳에서 푸우롭 아저씨는 아내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집 밖에는 우리네 마당과 같은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양식장이네요. 와, 집 옆에 바로 뭔가 했더니 아, 맥이구나. 우와. 텃밭 대신 양식장이 있죠. 야, 집 옆에 바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푸우롭 아저씨와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야, 이게 조정석이네요. 와, 진짜 귀여워요. 영배리 영창당이 사태, 영창당이 사태, 사태. 톨레사프 호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합니다. 민물고기 생산량 세계 1위인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죠. 오늘 호수는 우리에게 얼마를 내어줄까요? 제가 탄 배에서 본격적으로 새우잡이를 시작합니다. 부표로 표시한 곳에서 통발을 끌어올리는데 생각보단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통발에 떡밥을 넣고 물속에 넣습니다. 우기 때인 6월에서 9월은 톨레사프 호수의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호수에선 10월부터 고기잡이가 가능하죠. 그때부터 이곳 어부들은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아 파는데 그중 새우는 호수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종류입니다. 야, 여긴 꽤 많이 잡혔네요. 갓 잡아 팔딱거리는 새우가 참 신선한데요.
아니 그 그 범 집사 민주주의인데 아니 이거 혹 대신 안 나. 생선은 역시 회로 먹는 게 제맛이죠. 새우에서 단맛이 납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제 배에 새우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푸우롭 아저씨의 새우잡이 배가 집에 도착하자 부어간이 바빠졌습니다. 오늘 이 새우로 저를 위해 캄보디아 전통식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사실 새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미식가로부터 고루 사랑받는 수산물이죠. 튀김, 구이, 국, 탕 등 요리법도 다양한데요. 지금 만드는 삼롤 마추콩이라고 불리는 요리는 특별한 날에 먹는 캄보디아 전통 음식입니다. 그럼 이 새우튀김부터 먹어볼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요리, 삼롤 마추콩입니다. 신맛이 나는 수프라는 뜻인데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 이게 토마토네요. 토마토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마토 향이 나는데 굉장히 칼칼한 맛이 나는 국이라서 처음 맛보는 맛이라 풍요로운 호수가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이곳의 삶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호수가 주는 만큼만 받고 욕심부리지 않는 이들의 삶이 톨레사프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호수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 사람들이 이 물가를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물놀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서로 막 물폭탄도 던지고 이런 바가지로 막 서로 물놀이도 먹는데 진짜 즐거워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물놀이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번엔 물대포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는 지금부터랍니다. 넓은 물가로 나오자 본격적으로 상대방 배에 물을 뿌립니다. 정말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이번엔 불의 옥잠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쏟아지는 물폭탄.
이 물세례가 마치 제가 가는 길을 배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서 호수에 왔다가 이 망신창이 되겠네. 물독자 맞고 이 불의옥자 맞고 물대포 맞고 온갖 것들 다 맞았는데 기분은 진짜 최고입니다. 호수의 범람으로 땅이 비옥한 톨레사포 호수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또 뭐 특이한 게 있네요. 이게 뭐죠? 논 옆에 작은 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랩수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네. 이렇게 비닐을 치고 해 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는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고 비닐 천막 위에 형광등이 켜지자 온갖 날벌레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불빛을 쫓아왔다가 비닐 천막에 부딪힌 벌레들이 바닥에 있는 물통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이거 설치하는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얼마나 잡혔을지 한번 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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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벌레 천국이네요. 우와! 물통 속에서 벌레를 건져냅니다. 어, 저기 엄청 크다. 우와! 이야, 엄청 크네요. 이야, 제 손가락만 한데요. 이렇게 수거하는 동안에도 귀뚜라미들이 막 날아와서 몸에 부딪히는 게 느껴지네요. 우와. 귀뚜라미, 메뚜기, 물방개 등을 각각 분리해서 식용으로 파는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건 귀뚜라미랍니다. 이런 각종 곤충 튀김은 캄보디아에선 즐겨 먹는 간식거리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바싹 튀겨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선 메뚜기를 잡아 큰 가마솥에 볶아 먹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실제로 그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기 부엌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살짝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지 말걸 그랬어요. 여태까지 귀뚜라미나 물방개 등을 먹는 거라 생각을 안 해봐서인지 이렇게 요리되는 모습이 참 낯섭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귀뚜라미, 메뚜기, 퉁댕이 요리. 제가 오늘 잡는 거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괜히 도와드렸나봐요.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도전해 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벌레 맛은 아니고요. 그냥 고소한 향기? 그냥 고소한 향기가 나면서 안에 있는 약간 뻔데기 같은 그런 향기가 이렇게 솔솔 이렇게 입안에 가득 퍼지네요. 하나 더 주시네요. 어군. 이게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메뚜기인데요. 제가 먹고 싶지만
아저씨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저씨 드셔보세요. 이 밤 여기서 맛본 톨레사프의 별미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톨레사프 호수의 황토색 물길을 따라가는 저의 여정은 이제 호수 부근의 푸놈크롬으로 향합니다. 건기를 맞아 물이 빠진 호수 주변의 땅에선 지금 벼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시골길에서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길 옆에서 뭔가를 말려놓고 있었는데요. 그 정체가 궁금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작업 중인 곳을 찾았습니다. 오, 여기 뱀 펀지라고 계세요. 우와. 알고 보니 빨래처럼 널려 있던 게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저기요? 예. 저기 뭐 있나 본데요. 오. 오. 아, 여기 살아있는 뱀도 있어요. 여러 마리가 엉켜 있으니 좀 징그럽습니다. 그냥 보기도 힘든데 제게 한 마리 건네줍니다. 이거 돈 없어도? 이게 뱀이 냉혈 동물이라 차가운데 차가운 생명체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어머니 이거 좀 받아주세요. 캄보디아에서 뱀고기는 흔한 음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답니다. 뱀을 꼬아 통째로 기름에 넣어 만드는 뱀튀김과 마늘, 고추, 파 등 각종 양념에 토막낸 뱀고기를 넣어 익히는 뱀볶음까지. 막상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맛있어 보입니다. 야, 드디어 뱀 요리가 나왔네요. 와. 정말 뱀으로 된 요리들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 요리는 먹기 전에 먼저 좀 풀어야겠는데요. 어디서부터 먹죠? 머리, 꼬리? 꼬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뱀 볶음 맛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닭고기의 닭날개 끝부분에 붙어있는 그런 육질? 톨레사프 호수가 선물한 캄보디아의 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푸놈크롬에는 톨레사프 호수가 품은 또 다른 풍경이 있는데 바로 연꽃밭입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탐스럽게 핀 이곳은 현지인들에겐 중요한 일터입니다. 연꽃밭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저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들어가나 보네. 오. 오. 밑에가 완전
뻘같은 진흙이네요. 먼저 연꽃의 열매, 즉 연밥을 채취합니다. 연밥이 꼭 벌집 모양으로 생겼죠? 이 연밥은 씨를 뺏어 먹거나 또 말려서 여러 요리를 만든답니다. 쓰임새가 많다 보니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연밥을 챙깁니다. 연밥을 따던 아저씨는 물속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연꽃의 뿌리줄기입니다. 연 줄기도 먹나 보네요. 쓰라 빠져 이거 축 쓰락 위는 những ai vô từ shop mà hốp được gặp bay gặp bán cả ai viên nữa những ai vô từ từ slo soup cá những ai vô từ phai pria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연꽃의 입자로에선 실도 뽑아냅니다. 네, 연 줄기를 이렇게 끊어보면 쭉 실처럼 길게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천연 실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연은 이제 뿌리부터 꽃, 줄기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와, 그야말로 이 연꽃 하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바로 해결되는 거죠. 우와, 뭐예요? 드루. 드루? 드루. 나, 드라이. 드라이. 예스. 아, 통발. 이야. 한가운데 통발을 설치해 놓으셨네. 과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민트라이. 오, 드라이. 우와. 연밭에서 물고기도 잡았으니 부수입이 꽤 짭짤한데요. 오, 개도 있어요. 우와. 진짜 많네요. 오. 네크농 촉는 민 트라이 크란 하이 그냥 다 트루는 무창이 르 모동 담바이 욕 오케이 트라이는 저기 푸 마홉 냠. 톨레사프 호수가 선물한 연밭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풍요를 누립니다. 한참 후 무거워진 배낭을 가지고 연밭을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반야 씨의 가족들이 연밭에서 씨앗을 꺼내 색깔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참 야무집니다. 저도 가르쳐준 대로 씨앗을 꺼냅니다. 씨앗은 색깔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안에 스나호 안에 하루이 아이스몬 린 악자이네 호크자이 반 안에 호크먹먹 반 이거는 반 호크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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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 씨는 캄보디아에서 많이 먹는 간식이라는데 정말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버려진 연밭 껍질은 그대로 이 개구쟁이 막내의 놀이기구가 됩니다. 그 사이 한쪽에선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들 음식에 당연히 연이 빠질 수 없겠죠?
캄보디아에서 고급 채소로 치는 연해 뿌리 줄기로는 여러 음식을 조리해 먹는데요. 이런 캄보디아식 국에도 넣고 돼지고기 볶음에도 곁들이면 그 향이 음식의 풍미를 더한답니다. 이 연잎에다가 밥을 넣는구나. 그런데 밥에도 은은한 연꽃 향이 나는 것 같아 그 안을 자세히 봤는데요. 밥에 연 씨앗도 들어있네요. 보이 가마 허바이 마마마 연꽃밭이 그대로 식탁으로 옮겨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정겹게 식사를 합니다. 아, 이 연잎이 밥그릇이네, 밥그릇. 아, 너무 귀엽네. 그동안 연은 연근 요리만 알고 먹었었는데 이곳 연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이 돼지고기하고 이 연 씨앗이랑 이 밥이랑 그 조합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돼지고기의 어떤 담백함과 여기 그 연 씨앗의 고소함 그리고 밥까지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맛이 어떨지.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요. 이 새우가 들어와서 그런지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이 연뿌리 이 향기가 쑥 퍼지는 게 정말 맛있네요. 삶이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사람들. 생명력 넘치는 신비로운 호수 톨레사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가 지금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